놀이공원이 놀이터. 여기가 이제 내가 살 집이구만. 이사를 왔으니까 예쁘게 꾸며줘야겠구만. 이거랑 이거 TV 시타 시계 거실은 다 됐네. 그러면 다음은 화장실. 뚜덕뚜덕 샤워볼 노션과 샴푸. 다음은 주방으로 고고. 우선 목장에다가 옷을 넣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옷. 다음은 모자랑 선글라스. 집을 다 꾸몄슈. 열심히 했더니 졸리네요. 잠옷도 빨리 입고 오늘은 빨리 자야겠슈. 그리고 포인트 모자. 그리고 누구? 굿나잇.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잘 잤다. 어제 한 감자떡이 잘 됐나 볼까요? 오, 잘 됐네. 이사를 왔으니 옆집 개미네한테 떡을 돌려야겠다. 아, 먼저 일단은 씻어야겠지. 야. 톡톡톡톡. 이제 로션을 발라볼게요.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좀 멋있게 꾸며가야겠다요. 옷을 입고 선글라스도. 이제 떡을 돌리러 가볼까요? 오도도도도도도도. 시원아,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달토깽이 좀 볼까? 오, 좋지 좋지. 케이크들. 고마워 시원아. 근데 일어난 김에 채널 좀 돌려줄래? 에휴, 알겠어 누나. 됐다. 고마워 시원아. 어?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이사 온 두더지 두지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려고 저가 떡을 만들어 왔어요. 어? 감자떡이잖아? 냠냠냠. 어, 맛있어. 저가 만들었지만 맛있네요. 냠냠. 저희 간식도 조금 넣어놨으니까 여기 집 가서 맛있게 드세요. 에이, 이런 건 안 줘도 되는데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좋아요. 어려운 게 있다면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을 하등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두더지 하우스 스케치북을 해보았어요. 귀여운 두더지의 두지의 집을 꾸미고 옆집 개미들한테 떡도 돌리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았는데요. 감자는 고구마를 만든 소품들로 집을 내 맘대로 꾸미면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예쁘게 두지의 집을 꾸며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뾰로롱.